저는 오늘 첨단 과학 기술의 시대 세상과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강의 제목 거창하죠. 그 앞에 본 제목 그큰 제목은 더 거창하죠. 전환의 시대와 인간의 삶. 사실 전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전환의 시대죠. 나중에 이렇게 먼 몇백 년 뒤에 앞에 역사를 보면 사실 크게 우리가 몇백 년 단위로 어떤 시대를 묶지만 한 일생에서 보면 늘 전환의 삶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볼 문제는 그리고 과학적 사유를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득을 보고 또 어떠한 우려할 점이 생기는지를 논의하는 시간인데요. 거창하지만 사실 실생활하고 연관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세 가지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합리적 사회의 명과 암, 그리고 두 번째가 환경 문제, 세 번째가 정보화 사회를 다루고 있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우선 합리적 사회의 명과 암, 명과 암 그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잖아요. 그래서 왜 합리적 사유라는 것을 먼저 강의의 출발로 삼았는가? 그 과학의 발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합리적 사유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우선 그말 뜻을 좀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지만 어떤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좀 따져 볼게요. 합리성 그러면 레셔널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어원이 되는 부분이 이제 레티오입니다. 레티오는 비율이란 뜻이에요. 비율, 비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통계 그래프나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의 어떤 도표나 이런 데서 R로 약자가 되어 있는 게이 레티오의 약자입니다.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영어에도 그대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비율을 따지는 능력, 합리성이라고는 그것은 비율을 따지는 성격, 성질. 달리 말하면 계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앞뒤 재는 거예요. 요새는 두부가 한팩한팩 나와서 그럴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동네에서 주부님들은 두부 사실 때 이렇게 아침에 나온 두부 한판 나온 거면 주인이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가만히 보고 있다. 요쪽 꺼줘요. 이러죠. 저도 심부름 할때 우리 어머니께서 꼭 가서 두툼한 쪽으로 가져와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한 2, 3mm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조금 더 많이 잘린 쪽을 가져오고 싶죠. 같은 가격에. 왜 그런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비율을 따지니까 이쪽 놈이 크네. 이건 좀 작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큰 쪽을 따지는 이게 합리성이에요. 계산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합리성은 그 자체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일상에서 합리적이라는 말을 쓸 때도 그러한 뉘앙스가 다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저 사람 참 합리적이야. 이러면 굉장히 칭찬이고 그 사람이 공평무사한 사람이고 이런 느낌을 좀 유능하다라는 느낌을 주죠. 근데 아휴 저 인간 너무 합리적이야. 그러면 정남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속된 말 나오면 재수 없다는 소리죠. 왜? 그 계산 속이 너무 이기적으로 가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그냥 자기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똑같이 회식했는데 계산할 때쯤 돼서 화장실을 가버린다든지 신발을 구두끈을 다시 풀고 묶는다든지 이런 건 합리적이죠, 자기한테는. 그렇지만 타자에게는 미워 보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로 치면 차라리, 아, 나 오늘 돈이 없네?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그렇지만 돈을 어떻게든 안 내려고 구두끈 묶고 있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뭐 합리성을 넘어서 이기적이기까지 한데, 이를테면 반박은 못 하겠는데 따박따박 옳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를테면, 나 오늘 늦게 와서 식사도 안 했고 소주 두잔 먹었으니까 나 2천 원만 낼래.
말인즉슨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와가지고 아, 나돈 없으니까 다음에 낼게, 오늘 좀 봐줘라라고 하는 사람은 용서가 돼도 2,000원 내고도 욕먹죠. 그 경우에는 계산을 따박따박 했는데, 그래서 반박은 못 하겠는데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죠. 인간 사회는 합리성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합리성을 빼놓고는 인간 문명을 이야기할 수 없고, 과학은 더군다나 설명이 안 돼요. 또 인간 자체가 합리적 존재인가 하면 좀 합리적이지 않은 존재이기도 해요. 합리적이, 저도 좀 전에 잠깐 시간 남아서 담배 한대 피고 왔어요. 근데 저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를테면 합리적으로 따지면 그 피울 게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또 술을 마셔요. 따지면 이게 돈 버리고 몸 베리고 시간 베리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해요. 주구장창. 근데 인간은 그렇게 본래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중적이죠. 이성적인가 하면 감성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 사유가 인간의 문명에 또는 문화에 엄청난 기여를 하지만, 한편으로 그로 인한 문제도 많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이 합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발전하냐면, 인류 역사에서 그 발전은 이전의 과거의 문화, 기존의 문화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문화로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규정하는 건 굉장히 많지만요. 그런 이전의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늘 동원되는 게 뭐냐면 합리적 사유예요.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문화의 발전이 없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화 자체가 인위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신화를 통해서 우주의 자연을 설명하던 시대에서, 서양의 기준으로 보면 철학은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을 하죠.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 맨 처음에 철학의 문제 의식은 뭐냐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요,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질문 중에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한번 따져볼까요?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자,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폭이 가장 넓어요. 근원은 뭐예요? 최초예요. 최초에 어떤 것이 왜 생겼냐? 어디서 생겨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요? 안 하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질문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럴 거예요. 참, 세상 힘든데 넌 먹고 살 만한 모양이다. 이럴 거예요. 한가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질문은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 내일 카드 결제하는 날인데? 어떡하나? 내일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데? 어떡하나? 비 온다는데? 어떡하나? 이 일상의 구체적인 걸 고민을 하지, 아, 만물의 근원을 아직도 모르고 이러고 어떻게 살아? 이러진 않아요. 이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득 궁금하기도 해요. 이를테면 인간은 그래서 어쩌면 지적인, 근원적인 지적 호기심 때문에 문화를 발전시켰는지 몰라요. 인간이 근원적인 지적 호기심이 있는 존재라는 증거는 외려 지식이 발달한 성인들보다 아이들에게서 더잘 나타나요. 아이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요, 이 아이들은 근원적인 데까지 물어봐요. 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왜를 계속 반복을 해요. 어른들 붙잡고 왜 별은 안 떨어지고 떠 있어요? 그러면 아는 한에서 처음에 설명합니다. 친절하게. 아, 저게 별 모양이 아니라 사실은 지구와 같이 둥근 행성인데, 모든 행성들과 항성들에는 인력과 철력, 즉 중력이 있어서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위치에서 돈단다. 아, 그래서 해결된 줄 알고 뿌듯하죠. 좀 이따가. 그런데 왜? 왜 중력이 있어? 이걸. 그런 게왜 있어? 그걸 또 설명을 해요. 뭐 태양계 어쩌고저쩌고 나름대로 한다고 칩시다. 아, 근데 왜? 왜 태양이 중심이 돼야 돼? 나중에 할말 없어요.
그럼 저 별이 네 머리로 떨어졌으면 좋겠냐?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나가노라. 그리고 좀큰 애가 물어볼 때는 공부나 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애들은 그렇게 근원적인 호기심이 있는 거고, 그 물음들은 어른들이 보기엔 쓸데없는 거고 나중에 어차피 다 알게 될 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초기 인류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몇 번이라도 답을 해주는 사람조차 없어요. 근데 그걸 그럴싸하게라도 얘기해주면, 우와, 대단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화죠.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나름대로 이야기꾼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꾼. 누군가의 이야기꾼이 신화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 우리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고, 이거 갈 것도 없고, 단군 신화 한번 따져봐요. 단군 신화 곰하고 호랑이가 실제로 내기를 했겠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곰풀 뜯어먹는 소리죠. 더군다나 호랑이야 말해 못하겠어요. 곰이야 어차피 잡식성이니까 마늘 먹었다 해도 그렇다 치고 쑥 먹었다 해도 그렇다 치지만 호랑이가 이건 웬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곰과 호랑이가 상징하는 건 동북아시아의 가장 먹이 사슬 위에 정점에 있는 동물들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뭔가 민속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결국 곰과 호랑이가 실제 내기를 벌였다기보다는 곰이 주로 출몰하는 지역에서 곰을 숭배하는 종족하고 호랑이가 출몰하는 지역에서 호랑이를 숭배하는 종족의 처자가 새로 부상한 정치적 또는 군사적 강대 세력에게 혼인 동맹을 맺기 위한 경합을 벌인 것.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럼 곰하고 호랑이는 왜 섬겨요?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화적이고 토테미즘 같은 것이 형성되는 것이 기원이 됩니다. 이를테면 호랑이가 자꾸 마을에 내려와서 애도 잡아먹고 가축도 잡아먹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궁리를 했겠죠.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배가 부르면 마을까지는 안올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축은 아까워도 애들을 보호하려면 동굴 밖에 뭐 염소 한 마리 묶어놓지 뭐. 딱 묶어놨더니 진짜 배부르니까 가요. 이게 반복되면 이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경험적으로만 설명하니까 아 호랑이 부족은 우리 부족은 호랑이는 적어도 우리 부족은 안 해치는구나 인과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먹이를 줬기 때문에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족을 위해서 안 온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 호랑이 덕에 다른 맹수들이 못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안올 뿐만 아니라 지켜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호랑이보다 약한 동물들을 약한 동물도 늑대도 올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호랑이 덕에 센 놈이 마을 근처에서 언저리에서 먹이 주면 해치지 않고 가고 그런데 그 덕에 다른 맹수도 안 오니까 수호신이다. 이렇게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합리적이진 않죠. 순서도 뒤바뀐 거예요. 뒤죽박죽이지만 몇 대가 지난 다음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럼 그건 절대적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던 것들이 호랑이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자연현상들이 있잖아요. 수호신이라면 우박으로부터도 우리를 피하게 해줘야 되고 벼락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복잡한 것들이 생기면 신화도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기 신화들은 유일신 사상이 별로 없고 다신적이에요. 왜냐? 그 복잡한 걸다 이야기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빈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게 해준 게 바로 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점에서의 탐구예요. 이거를 신으로 설명하면 간단해. 만물의 근원은 신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만들었어. 이 종교적 세계관은 지금도 그렇죠. 신이 세계를 창조했어 라고 하는 걸로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고대 신화적 세계관을 극복할 때도 합리적 사유가 출현해서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철학의 기원이 시작되고요. 또 중세 1000년 동안에도 신앙이 지배하던 세계였죠. 그 경우에도 그것을 벗어나게 해준 것 역시 새로운 합리주의적 사유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사고의 발전은 인간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이성적 존재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합리적 사유에 우리 명암이라고 그랬잖아요. 밝은 면을 먼저 한번 볼까요?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오늘 우리가 오늘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과학 분야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를 거두죠. 16세기, 17세기를 흔히 과학혁명이 일어난 그런 시기로 봅니다. 자연 세계의 여러 물체나 현상의 일부분에 인간도 속하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 세계가 인간의 감각이나 생각하는 별도로 존재하고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철학자가 누구냐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 있죠? 그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과학자는 아니에요. 과학자는 아니고 철학자이고 직업은 영국의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나중에 뇌물 받고 쫓겨나긴 하는데,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오늘날 과학의 실험 방법을 최초로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에요. 가설을 세우고 관찰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게 실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증명이 되면 과학이다, 과학적 이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도식을 맨 처음에 세운 겁니다.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무슨 의미냐면요, 원래는 이게 오늘날은 지식 일반의 효용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베이컨이 얘기한 참 본래 뜻은 그보다 좀 좁은 의미예요. 뭐냐면 생략된 의미가 베이컨의 표현이 들어있진 않지만 앞뒤 맥락을 보면 자연에 대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의미예요. 즉 자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컨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영국이 앞서가는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화를 발전시켜야 영국이 유럽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이컨은 살아 있을 때 계속 국가 차원에서 과학원, 왕립과학원 이런 걸 학술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살아 있을 동안은 지켜지지 않다가 베이컨이 죽고 나서 몇십 년 뒤에 세계에서 최초로 영국 왕립학술원이 생기죠. 세계에서는 아닙니다. 사실은 유럽에서. 사실 그러한 기능은 세종대왕 때 우리 이미 있었죠.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서구에선 그게 최초예요. 거기서 그 왕립학술원의 영향, 거기서 지원을 받고 왕립학술원 출신의 학자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나오는 뉴턴이나 찰스 다윈이나 이런 영국의 그런 위대한 과학자들이 바로 이 베이컨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단순히 그저 어쩌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발전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과학 지식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일찍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후 이제 자연과학의 성과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다 알다시피 물질적 풍요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 빈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과학의 효용은 뭐냐면 한정된 자원 또는 동일한 양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런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절대적 빈곤에선 벗어났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상대적 빈곤의 고통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라는 성과가 별로 실감이 안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세대차라고 생각했던 그런 의식의 격차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를테면 여긴 연령층 연로하신 분들도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들도 여러 계시고 저와 비슷한 분들도 계실 거고 좀 아래 연령층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성세대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늘 뭐냐면 새로운 세대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가 부럽다라기보다는 아유 쟤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넌지시 가 아무리 살기 어렵다 해도 우리 때는 뭐 단칸방에서 살고 우리 때는 맨날 연탄 갈아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요맘때쯤 되면 해마다 90년 80년대 후반까지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온 뉴스가 교통사고가 아니었잖아요. 뭐예요? 연탄가스 중독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연탄가스로 죽는 게더 문제였어요. 그에 비하면 지금 뭐 아무리 가난하니 어쩌니 그래도 다 따신 물로 샤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물질적 풍요가 분명히 이루어진 건 맞는데 과연 그럼 지금의 20대들이 더 행복해하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도 상당수 인류 역사 상당수 많은 지구적 차원에서 보자면 많은 인구가 절대적 빈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저게 볼까? 가까이 우리 여기 조금 위에 있는 북한의 경우도 체제가 금오냥이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이 절대 빈곤에 놓여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지구 인구를 70억 이렇게 잡아도 어찌됐건 과거 쭉 지나왔던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금처럼 풍요로웠던 시대는 없었다라고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요 1800년대까지 해도 전 인류를 따지면 대부분의 한90% 이상은 절대 빈곤과 싸우는 역사예요. 그거는 상당히 벗어나게 해줬다라고 할수 있죠. 우리의 경우도 60년대 저는 겪어보지 않은 태어나기만 했지 겪어보지 않은 그 시대 보릿고개 얘기를 할때 그건 바로 절대 빈곤 얘기잖아요. 보릿고개면 봄을 못 넘길 것 같은 거. 그 절대 빈곤이죠.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성과에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질병과의 싸움에서 상당히 우리가 인간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 평균 수명이 지금은 남성이 여성보다 적다 해도 70이 넘잖아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만 해도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19세기 초까지도 영아 사망률을 제외하고도 35세를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아 사망률까지 포함하면 20대예요. 29살 이 무렵이면 평균적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영아 사망률은 초기 아이들이 이렇게 질병에 면역이 약할 때 많이 죽고 태어날 때 많이 죽으니까 평균을 되게 깎아보니까 현실적인 것은 영아 사망률을 빼야 돼요. 여기서 35세 정도 성인 무사히 컸어도 35세 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는요, 치료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염병 예방만으로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결정적인 기여를 한게 나이팅게일이에요. 우린 보통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에서 헌신적으로 간호를 한 백의의 천사로만 알고 있지만 그의 진짜 진면목은 뭐냐면 물로 인해서 전염병이 옮아갈 수 있다는 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 유럽에 흑사병 돌고 막그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죽었던 전염병들의 대처를 못했던 이유가 어처구니 없게도 물이 들어오면 질병에 걸린다는 사실은 서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늦게 알았어요. 우리 한이나 이런 데서는 그 과거부터 치료할 땐 깨끗한 물을 써야 된다는 것. 왜 그런지는 저도 뭐 그쪽 한의사는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렇게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생각보다 그 물로 인해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상식이 꽤 늦게 전파된 그 공로가 나이팅게일이에요. 그래서 부상을 당한 병사들이 더러운 물로 씻고 이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깨끗한 물로 하니까 한결 치료 효과가 좋아진다는 걸 보고 그 알아낸 겁니다. 거기다가 뭐 오늘날 뭐 의학 발전은 또더 말할 나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가능성을 높여줬다. 어제인가 일본 대지진 일어났는데 14분 만에 뭐가 됐다고 우리랑 비교됐잖아요. 워낙 뭐 일본은 지진에 대한 대처가 잘돼 있는 나라이고 그러니까 그렇다더라도 참 격차가 너무 나는 게좀 서글프긴 해요. 뭐 이건 뭐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연재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건 오만이죠. 이를테면 올해 보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특별히 심해가지고 해안 저지대 침수된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나 할 뿐이지 그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자, 우선 근대 자연과학이 합리적 사회가 근대 자연과학의 성과를 낼수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합리적 사회를 통해서 무엇이 출현하냐면 이른바 정복적 자연관이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베이컨이 자연에 대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안다 자연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저 합리성으로 자연을 재단하는 거예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요렇게 쓰면 이익이 될것 같고 요렇게 쓰면 자연의 현상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란 자연 현상에 대한 예측적 지식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인과적 관계를 파악해내는 것이 자연과학 기본 원리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의 흐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대로 또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자연관을 정복적 자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의 정복적 자연관의 배경에 바로 베이컨과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가 있는 거예요. 아까 베이컨은 말씀을 드렸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자연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자연을 이용하기 위한 지식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왜 정복적 자연관 형성에 기여했느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게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말 하나도 아니잖아요. 생각한다는 말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존재한다는 말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근데 그게 무슨 특별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특별할 것 없는 단어들로 구성된 이 데카르트의 이 선언, 이 주장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면 왜 하필이면 나는 밥 먹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닐까요? 나는 영화 본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왜 이게 아니고 왜 하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일까요?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예, 비슷합니다. 생각이 존재를 확신하게 해주는 더 근원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밥 먹는다, 영화 본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육체의 활동인데 그 육체 활동은 데카르트가 보기에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판단하는 게 불완전하다는 것에 기인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침에는 맛있게 먹은 김치가 점심에는 왜 이러지? 김치가 맛이 없어졌네? 그러다가 옆에 다른 사람이 뭘 아침이랑 똑같은데 맛이 없어져? 그러면 내 입맛이 변했나? 이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입맛이 쓰고 맛있게 먹었던 것도 맛없잖아요. 감각은 변하는 거예요. 감각적 판단은 믿을 게못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도 현장 도둑놈이 물건 소매치기 하는 걸본 목격자가 둘이 있다고 쳐요. 경찰관이 목격자 진술 조서를 받으려고, 예, 범인이 무슨 색을 입고 있었습니까? 벽돌 색이요. 한 사람은, 아닌데? 와인색인데?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상이 변한 걸까요? 도둑놈이 가다가 옷 바꿔 입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럼 그 현명한 경찰은 뭐예요? 아, 붉은색 계열이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죠. 그러나 이를테면 유능한 변호인들 같으면 목격자 진술이 어긋나서 그 범인을 변호한다고 쳤을 때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 변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목격자의 진술이 색깔을 달리 얘기한다. 어느 목격자의 진술이 맞는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건 증거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예, 말장난 비슷하게 하죠. 그럴 때 이제 현명한 검사는 색상지 같은 걸딱 가져와서 두 목격자에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둘의 감각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계열의 색깔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겠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감각은 100% 참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의심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의 확실성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하는 존재는 결국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생각으로 뭘 하냐? 자연을 파악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자연은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 생각되는 자연을, 인식되는 자연을 이용하고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됩니다. 인간과 자연이 분리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동양의 자연관처럼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을 이용한다라는 생각보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간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와 무관하다. 그러면 내가 함부로 하게 되죠. 이래서 정복적 자연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은요, 동양은 자연을 활용하는 방식이요. 서양하고 좀 달라요. 인간이 자연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은요, 물의 흐름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 흐름에 편승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은 이를테면 댐을 건설한다. 이건 물의 흐름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자연적 질서를 바꾸는 거죠. 이게 간단한 예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자연을 파괴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연의 근본적 성질을 바꾸는 거. 이게 근대 과학 출현 이후에 인간이 시도한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더 합리성에 대한 더한 비판은 뭐냐면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과학의 발전이 자연에 대한 진리를 축적하며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지식의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서 더 점점 진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한다 오히려. 이걸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말을 최초로 쓴게 바로 이제 토마스 쿤인데요. 이를테면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 전개되냐? 예전에는 토마스 쿤 이전은 과학의 발전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고요. 점점 축적돼서 이전의 성과.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 뉴턴 이런 사람들은 앞에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런 사람들의 성과. 갈릴레오 갈릴레이하고 뉴턴의 성과는 이후에 또 축적돼서 그 뒤에 과학자들의 성과.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하이젠베르그, 그다음에 뭐 지금 스티븐 호킹까지 점점 연속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토마스 쿤은 그게 아니라 그림. 이건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하나의 이론이 있고 이것이 한계를 보일 때 이게 뒤집어지고 전혀 새로운 생각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절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토마스 쿤이 드는 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거예요. 천동설에서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라는 폴란드의 신부 겸 사제 겸 과학자, 천문학자가 최초로 지동설, 즉 태양 중심설을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행성 간의 거리를 맨날 관측하다 계산하면 안 맞아요. 기원 후 2세기부터 내려왔던 천동설이 안 맞아요. 태양을 지구를 중심으로 천구가 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절기라든지 이런 거랑 암만 따져보니까 규칙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딱 정해서 아니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도 도는 거 아닐까? 그럼 무엇이 중심일까? 천구를 보니까 금성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화성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아. 계절별로 따져보니까.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걸로 바꿔서 계산을 했더니 오차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그러면 단절적이죠. 단절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유가 차곡차곡 발전해서 과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세계관을 뒤집어 엎는 혁명적 사유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래서 과학은 합리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세계관에 의존, 이해관계, 사회의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때그때 사회가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여지는 거고, 받아들여질 만하지 못하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배척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재판을 받은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페르니쿠스는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담은 책을 자기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나 죽은 다음에 출판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교황성악계에 바쳐라. 살아있을 때 출판하면 화형당하거든. 그 뭐냐면 이게 합당하고 앞뒤가 잘 맞는 이론적인 주장이냐가 아니냐,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교회의 가르침과 맞느냐 안 맞느냐, 즉 교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용되고 수용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 실제로 코페르니쿠스 다음에 이탈리아의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이 사람 화형당했어요. 갈릴레오가 그걸 봤잖아요. 교회에서 재판, 종교 재판에 딱 올리니까 자기 말을 번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 발전에 유력한 게 아니라 과학은 그 시대, 그 사회가 이것을 용인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료 기술의 발전 아까 얘기했지만 뭐 길게 여기서는 얘기하자면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생명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그 황우석 교수 사태 우리나라 경험한 바 있죠. 이때 쟁점은 사실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게 황우석 교수가 실험 횟수를 속였느냐 안 속였느냐가 쟁점이지만 철학적 차원에서 보면 난자 제공자의 난자를 어떤 과정에서 제공받았느냐. 사실은 난자는 여성의 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게 보통 황우석 교수가 했던 그 실험이 서구에서는 2000개당 한번 성공하는 거예요. 인공수정이. 근데 황우석 교수는 200에서 300개로 확 줄였대. 10분의 1로. 엄청나죠. 그건데 그게 조작됐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서구의 미국이나 그 줄기세포 연구하고 그러는 다른 나라보다 더 특별할 게 없었던 건데 그걸 뭐 한국인은 쇠젓가락을 쓰니까 더 정교하게 잘하네 어쩌네 이렇게 포장을 한 거죠. 그게 나중에 들킨 거예요. 쇠젓가락보다 핀셋이 더 정확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또 다른 쟁점은 뭐냐면 설사 200개, 300개의 난자를 동원한다도 그걸 누가 동원하는? 난자를 어디서 구해? 여성들에게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자 하나는 생명 하나예요. 그렇죠? 그걸 실험을 위해서 함부로 그렇게 써도 좋은가? 200개가 됐든 2000개가 됐든. 그거는 난자 하나만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 난자를 생산해내는 여성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생명 하나를 잉태할 수 있는 숭고한 그러한 절차를 도구적으로 쓴 거라는 거죠. 그걸 과연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와중에 사실은 그거에 대한 도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윤리적인 속임수들. 난자를 무상으로 증여받다, 자원했다. 근데 황우석 교수가 그때 얘기한 것들은 상당수가 어떤 거였냐면 연구원들, 여성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기증이었다. 그렇죠. 뭐칼 들고 협박은 안 했을 테니까 자발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연구 책임자인 교수가 난자가 없어서 실험을 못 하겠어. 한숨 위로 쉬고 아래로 쉬고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여성 연구원들은 제가 제공할게요. 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유도하는 정도의 정황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권하고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의학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것을 위해서 잠재적으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이 과연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넌 일찍 죽고 싶냐?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저런 기술들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나중에 보편화되면 대중화되면 가난한 사람한테도 득이 되는 의학 기술로 이어집니다.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초기엔 다 누굴 위해서 만든 거냐면 부자들을 위해서 만든 기술. 천문학적인 연구 비용이 들어가니까 초기에 그걸 회수하려면 일단 거기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로 씁니다. 여러분 CT나 MRI 지금은 의사 처방에 두 번, 세번 되면은 건강보험 적용받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MRI는 적용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MRI 고가의 장비 들여와가지고 본전 뽑아야 되니까 전부 다 뭐예요? 예, 불필요한 검사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7, 80만 원씩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 그런데 천문학적인 연구비용, 수십 년 연구비용 들어가는 거에 서민들은, 대중들은 쉽게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뭐 과학기술의 양면입니다. 같은 영역이죠. 의료기술 발달한 측면이지만 부작용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 사유의 명과 암이 가장 분명하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가서게 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가 일단 생태 위기라고 할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생태 위기를 얘기하는 건 한가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는 이를테면 선진국들이 정해놓은 환경 라운드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아요. 그들 입장에선 지들은 잘 사니까 지들은 다 헤쳐먹고서 우리는 못하게 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생태 위기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가 제일 먼저 당해요. 이를테면 남태평양의 투발루라는 나라는 계속 해수면이 올라서 상당수 주민들이 인근 뉴질랜드나 호주로 이민 비슷하게 하고 지금도 계속 그러죠. 사모아 제도일 때. 근데 뭐 어찌됐건 아까 자연과학의 발전 속에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고 자연의 흐름을 바꾸는 가운데 바로 생태 위기가 도래한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학이 어떻게 그 이후에 이제 생태적인 문제와 어떻게 인간이 연관관계를 맺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다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인이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에 저거는 생물학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요. 사회에 관해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인간도 여러분 그 다인의 그림 중에 다인을 조롱하는 그림 중에 당시의 일러스트를 보면 일러스트들이 이제 그린 다인의 조상을 보면 몸은 원숭이를 하고 얼굴 큰 다인이 이러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당시 사파 잡지의 사파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다인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다인의 이론은 그건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든 최초의 동물에서 나오는 진화의 경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침팬치하고 인간이 조상이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침팬치가 나중에 인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갈라지는 거죠. 어떤 단계에서 어떤 건 침팬치, 어떤 건 오랑우탄, 어떤 건 인간, 어떤 건 원숭이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 인간과 원숭이의 조상이 같았던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됐건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도 분명히 동물의 진화 과정과 같은 진화를 겪었고 자연계 원리에 따라서 진화했다. 다만 진화의 최종 단계에서 가장 우수한 종으로 살아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간 삶의 원리나 자연의 원리나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육강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강조되죠. 이런 걸 사회 이론에 응용한 것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회학자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 진화론이에요. 스펜서는 자연의 경쟁의 원리를 인간 사회에도 똑같이 작동한다고 보고요.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이 바로 인간 사회의 근본 질서라고 보았습니다. 이 스펜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스펜서의 학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일본이에요. 20세기 초에. 자, 이렇게 하면 어디에 활용하기 좋겠어요? 그렇죠. 제국주의적 정복전쟁, 즉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기 위한 명분으로 아주 좋죠. 일본 놈들이
우리에게 대동아 공영권 얘기를 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이럴 때 아시아 해방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일본이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버마 침략하고 중국, 일본, 뭐 대만, 다 필리핀 이렇게 침략하는 거잖아요. 거기 전제는 뭐냐면 열등한 민족들은 우수한 민족에 의해서 지도되고 영도되어야 된다라는 게딱 허버트 스펜서의 저런 이름. 그리고 또 이런 경쟁의 원리를 사회 운영 원리의 근본이라고 보는 이런 관점은 18, 19세기 거치면서 형성됐던 자본주의 경쟁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경쟁 또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일반적 원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인류 역사를 수만 년의 역사를 따져보면요. 경쟁이 삶의 일반적 원리 있던 때는 몇백 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협업에 의해서 대부분 사회가 굴러갑니다. 물론 국가 간 부족 간의 경쟁 전쟁은 있었죠. 그러나 한 공동체 안에서는 협동이 경쟁보다는 더 우선적인 사회 운영 원리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인간 삶의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더니 이미 자본주의 사회고 경쟁이 일반적이어서 다른 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 거시적으로 보면 사실 경쟁이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제시된 건 불과 몇백 년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자본주의하고 그 자본주의의 시대에 등장한 진화론 같은 것들이죠. 이 경쟁은 경쟁의 개인과 집단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쟁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개인이나 또는 집단 간의 경쟁에서 그 집단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하죠. 이를테면 마라톤, 아니 100m 달리기를 할때 옆에 실력이 비슷한 선수가 있으면 두 선수의 기록이 다 좋아진다 그러죠, 보통. 그러나 너무 처지는 틈에 뛰어있으면 우사인 볼트도 기록이 나빠져요. 왜냐면 그게 경쟁의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 자본주의적 경쟁은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쟁의 패배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줘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게 제일 문제죠. 이를테면 학교를 예를 들면 학교에서 1등하고 꼴등하고 엄청난 격차잖아요. 근데 삶의 격차는 그거보다 더 나아요. 삶의 격차는. 물론 예외적으로 성적과 상관없이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번 패배하면 재기를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 자영업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유럽보다는 한 3배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37%에서 뭐 통계마다 다른데 37%에서 40몇 프로 잡는데 유럽은 10에서 15% 사이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장사를 개인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유럽보다 3배라는 거예요.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고용이 그만큼 안돼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고용이 안돼 있는 요인 중에는 애초에 취업이 잘안 되거나 또 불완전 고용이거나 또 뒤로 가선 조기 퇴직을 시키는 사회이거나. 그러니까 전 연령층에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영업끼리의 경쟁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80년대 뭐 제가 그때 뭐 어렸을 때니까 정확히 기억은 할수 없지만 80년대는 경쟁이 짜장면집은 다른 짜장면집하고 경쟁하는 거였어요. 짜장면집이 삼겹살집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다 경쟁해요. 다 경쟁해. 짜장면집, 피자집, 햄버거집, 삼겹살집이 다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지면 문제는 뭐예요? 자영업이 더큰 문제는요. 이게 일반적인 고용보다 자영업에 몰락이 더 힘든 건 뭐냐면 빚까지 생기기 때문에 재기가 더 힘들어요. 그냥 실직보다 더 비참하게 돼요. 그냥 실직은 퇴직급여를 받거나 이러고서
자기 몸 하나만 갖고 자기 개인적 능력 하나만 갖고 어디 취업을 한다거나 이걸 알아볼 수 있고 재개 가능성이 그래도 있죠. 뭐 이전보다 좋은 대우를 못 받더라도. 그러나 자영업은 주저앉아 버리면 재기가 안 돼요. 그걸로 아유 그럼 이제 월급쟁이가 최고다. 어떻게든 쫓겨 벌어도 돈 벌어야지. 그렇게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마이너스로 가버린 걸 복구하는 건 어려워지죠.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적 경쟁이라고 경쟁이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내달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자연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래요. 그래서 자원전쟁이라고 하고 식량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국가 간의 경쟁에서도 한번 뒤처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근대 이후 과학의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자연 본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자력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북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잖아요. 원자폭탄에 사용되는 연료, 핵물질은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우라늄이고 하나는 플루토늄이에요. 우라늄은 천연 물질이에요. 플루토늄은 우라늄을 핵 원료로 사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난 뒤에 재처리될 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플루토늄은 자연에는 원래 없는 거예요. 우라늄 쓰고 남은 우라늄이 플루토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폭발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예전에 남북 관계가 그래도 조금 좋으려고 했을 때 북한이 중수로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미국하고 한국이 의심스러워했어요. 왜 중수로지? 중수로 발전은 뭐냐면 체르노빌 그 폭발한 체르노빌 같은 형이 좀 낡은 형태죠. 그리고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이 돈 대줄 테니 돈 대준다고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니네 경수로로 바꿔. 이게 무슨 차이냐? 중수로 방식의 원자력 발전은 플루토늄을 산출해요. 경수로 방식은 플루토늄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즉 원자력 발전을 하더라도 원자력 무기 개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차단하려고 경수로로 유도한 거예요. 경제 지원해주고 이럴 테니까. 북한이 들었죠. 근데 그 뒤에 미국이 약속을 이행을 안 했어요. 돈을 지원 안 하고 한국 정부 니들이 돼. 북한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남북 핵 문제는 그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루토늄을 이용한 원자폭탄은 우라늄을 이용한 것보다 위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자연적 질서를 한번 깨뜨리고 나온 것들이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더 크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보죠. 현대 과학기술의 대표적인 상징인데요. 그 원자력 이용을 옹호하는 입장의 주요 근거는 그 경제성이에요. 전력을 생산한 비용과 발전소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전기 생산은 석탄이나 석유보다 훨씬 원료 값이 적게 들어요. 왜냐? 소량의 우라늄 가지고도 엄청난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그것까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건설비를 포함하더라도 저렴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대기오염을 당장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원자력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로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그건 만들 때 청정만 청정이냐? 그건 좀 따져봐야 되죠. 여긴 맹점이 있는 거예요. 경제성과 환경 문제는 현재의 문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수명이 다한 발전소 해체는 얼마만한 비용이 들지 알 수가 없어요. 여태껏 수명이 다한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체한 사례가 단한 건도 없습니다. 1986년에 폭발한 체르노빌 그것도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최근에 어떤 방안을 했냐면 그동안은 임시 처방으로 계속 봉합을 했다가 거대한 금속 덮개를 시기로 했어요. 요거 만드는데 2조가 넘게 들어갔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의 완성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닐하우스 같이 생긴 돔 형태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후쿠시마 불안했을 때 일본에서 어떤 방안이 나왔었냐면 거대한 콘크리트 거푸집을 씌워서 막아버리자 이랬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내부 안에 열이 계속 고열이 올라오는데 밀폐되면 그게
상승 속도가 더 빨라져서 온도 상승 속도가 빨라져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폭발력을 일으키면 더큰 재앙이 온다. 그것도 안 된다. 기준 계속 물 부어서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비용들 나중에 생각하면 이게 저렴한 비용이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안 해요. 누가 해? 우리가 당장 보지 않, 우린 손주까지는 볼 가능성이 있어요. 평균 수명의 증손주까지는 볼수 있어요. 증손주가 어려움 당하는 건 가슴 아프지만 그 뒤에는 생각도 못 해요. 5대, 6대 뒤에. 그러면 그들은 이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를 우리 옆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뒤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한 성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누리는 건 우리고 뒤치다꺼리는 후손이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기술 개발 자체, 아까 경쟁, 치열한 경쟁 자체가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이에요. 자본주의 하에서 그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원을 더 많이 이용하려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전에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개발하지 못했던 자연자원을 또 개발해요. 근데 자연자원을 쓰는 써버린 자연자원은 복구가 안 돼요. 석탄을 썼는데 농사 짓는 것처럼 다시 석탄이 몇십 년 만에 재생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써버리면 끝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세일가스나 세일오일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같은 게 새로 요새 나오는 오염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석유값이 많이 싸졌죠? 저도 기름값 싸서 살림이 좀핀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세일가스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세일가스는 여러분 그 뭐냐면 세일암이라고 있어요. 암석 중에 시커먼데 판석 같은 거. 그뭐 석재산 가면 그 까만색인데 얇게 이렇게 돼서 그런 이게 옆으로 깨지는 이렇게 결이 있는 것 같은 마치 뭐라고 그래야 되나? 빵 중에 패스츄리 같이 이렇게 깨지는 그런 그걸 세일암인데 세일암층 거대한 세일암층에는 그 오일이나 가스를 가스층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그것을 캐낼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그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대. 근데 그걸 깨려면 엄청나게 많은 물과 화학 물질을 지하에 투여를 해요. 파쇄해야 돼요. 그러면 지하에 어떤 문제가 생기?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지하에 이미 화학 물질로 오염이 생기는. 근데 그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초래할지는 알수 없어요. 근데 당장 공동화만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 우리가 맨홀 저 뭐야 거대한 홀이 생기잖아요. 지하수만 파내도 싱크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일이 벌어질 건 틀림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학적이다라고 하면 믿을 만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알아? 그럼 믿어도 돼. 이 소리잖아요. 이 과학은 눈에 보여줘요. 실증적이라고 하죠. 실제 증명해 보여주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죠. 대표적인 예로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정수기 팔잖아요. 이 정수기를 잘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수기를 반뚝 잘라가지고 내장을 보여줘요. 이게 뭐예요? 필터. 그래서 시커먼 물 부어가지고 하얀 물 나오는 거딱 보고 쇼호스트나 진행자들이 딱 마시죠. 보셨죠? 이러면서. 그럼 와, 이게 과학 실증적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문제는 제가 그뭐 정수기 하나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게 눈에 보이는 그것이 걸러지는 것이 자연의 전부냐. 이를테면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도 걸러버릴 수 있어요. 거의 자칫하면 증류수에 가까운 아무 영양가 없는 그냥 목만 축여주는 물을 먹고 있는 죽어 있는 물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제가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그런 낙관론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간적 삶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자연이 과학기술이 이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이 먼저 알아서 환경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환경을 생각한다. 그 경우는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돈될 때예요. 친환경적인 게 오히려 이윤을 보장해 줄때 친환경적인 걸 택하지, 환경이란 가치를 위해서 그걸 택하기는 어려워요. 100%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기가 쉽상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게 덜하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해야 되니까 환경 규제를 정부가 세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 동두천 상류 쪽에 의정부 가는 그쪽에 보면 예전엔 도금 공장들 쫙 있었습니다. 이게 중량천이 전부 다 중금속으로 오염되는 물입니다. 자, 근데 단속을 해도 안 없어요. 폐수 처리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내보내요. 원인이 뭔가? 벌금이 더 싸요. 벌금이 더 쌌어요. 예. 네. 그러니까 폐수 처리 시설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 직원 고용하고 이러는 비용보다 벌금이 싸니까 계속 그냥. 그걸 어떻게 이주를 딴 데로 시키고 또 벌금도 처벌도 강화하고 그리고 도금 산업 자체가 우리가 경제 성장이 좀 낙후됐을 때 하던 3D 업종 중에 하나 그러니까 또딴 데로 이전하고 이러니까 자칫 없어졌죠. 도금업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도금업자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경제라는 논리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다고 얘기하자면요. 진짜 과학적인 건 뭐냐면요. 전기는요. 멀리서 올수록 손실률이 커져요. 그러니까 저 삼척 영월 뭐저 동해안 쪽에서 전기 생산해서 서울로 끌어오는 거는 멍청한 짓입니다. 왜냐? 멀리 끌어오면서 전기를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건 전기를 써야 하는 곳하고 생산하는 곳이 가까울수록 효율적이에요.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만약에 원자력 발전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도시 부근에 건설해야 돼요. 한강변, 물이 필요해서 한강변에 해야 돼요. 세빛둥둥섬 말고 거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서울 시민이 안전하대는데 이것만으로 뭐예요? 원자력이? 그러면 뭐예요? 혹시 모를, 그 혹시 때문에 만반의 안전을 준비해야 된다면 가능하면 안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혹시 몰라서 동해안 주민들은 피해 입어도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학자가 아닌 저도 아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에 대처할 때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대처할 때 주의할 점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사고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복적 자연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생명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연 질서의 그 흐름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이를테면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수도꼭지 틀어놓고 거기에 물 콸콸콸 나오는데 손가락 하나 딱 대면 어떻게 돼요? 촥 펴지죠.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데 나한테도 오죠. 그 물은 인간도 적시는 거예요. 씻으려고 마시려고 틀었던 물이 나를 적시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역습이니 자연의 공격이니 이런 얘기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내가 멍청하게 수도꼭지 틀어놓고 세게 틀어놓고 그걸 손을 댔기 때문에 나한테 튀는 거지 물이 나를 공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데서 우리가 그 자연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물이 적셔지는 거 가지고 죽지 않으니까 뭐 실감이 안 나겠지만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도 전체 생명계 안에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 그리고 자연은 순환하기 때문에 우린 이 동물, 식물처럼 이런 유기적인 생명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성을 간직한 공간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신비화하는 태도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 자연을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바라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연이 어떤 신비한 대상, 주술적인 대상, 신격화된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시 뭐예요? 원시의 정력론, 애니미즘으로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자연 숭배라고까지 나아가서는 그것은 또 뭐냐면 우리의 합리성의 장점까지도 또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첨단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우리가 과학적이다라고 하면 믿는데 거기다 첨단 과학이다 그러면 더 믿죠. 그리고 마치 그것을 따르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얼리 어답터라는 말이 있어요. 얼리 어답터는 그러니까 일찍 채용하는 사람,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신기술을 빨리 채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신의 IT 제품 나오면 밤새 줄 서서 담요두르고 있다가 1차로 받아가는. 뭐 그런 그 경향들을 제가 비난하거나 그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첨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현혹이 되고 있는 시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잉 소비를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전자 제품 광고. 혹시 탁 하면 떠오르는 분은? 예? 아니 이게 전자회사에서 내놓은 광고요. 광고 문안 카피. 이제 제가 첫 마디만 알려드릴게요. 순간.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랬죠. 금성 사건. 과거 상호니까 뭐 이건 방송이 아니니까 실명을 해도 되겠지만 금성사에서 그랬죠. 그리고 IMF 끝나고 모 전자회사에서 탱크주의 이래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이 공통점이 뭐냐면 내구성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구성을 자랑한다는 건 당시 기업의 전략으로도 유효했겠지만 소비자에게도 좋은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소비를 적게 할수 있다라는 거. 흔히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저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TV에서 수출이 침체됐다거나 이러면 흔히 경제학자나 정책 당국자들이나 성장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토론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내수 진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수를 해야 돼야 그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그래서 수출 시장이 안 좋아도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중에 국제 경기가 좋아질 때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의 수익이 올라가고 그럼 기업의 수익이 올라가면 투자가 확대가 되고 투자 확대되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고용이 늘어나면 취업률이 높아지니까 다시 국민들의 구매 능력이 높아져서 다시 소비가 진적이 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거시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 뉴딜 정책이 미국의 루즈벨트가 취한 뉴딜 정책이 바로 그러한 선순환의 스파크를 어디에 일으키냐면 고용에 일으킨 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런 선순환이 진실이냐. 이를테면 내가 열심히 물건을 사서 쓰면 기업은 이득을 보죠. 근데 과연 내가 취직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내 조카가 3년째 취준생이던 조카가 덜컥 취업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달라지고 기업의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기업 규모 대 고용률이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가 두 배가 는다고 해서 고용 인원이 두 배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구입니다. 일정 정도. 철저하게 뭐예요? 기업 성장의 논리일 뿐이지 소비자들에게는 득이 안 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IMF잖아요. IMF 끝나고 내수 활성화 시키려고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카드 발급을 무제한 허용해 줬어요. 카드 회사 살리려고. 카드 회사 살리면 카드 회사만 살지 않아요. 카드로 인한 소비가 느니까 여타 제조업과 이런 기업들이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단기 경제 성장을 하는 데는 최고의 부양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카드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몇 명이 생겼어요? 490만 명이 생겼어요. 돈한푼 벌지 못하는 대학생들한테 카드 5개, 6개씩 발급했어요. 대학교 앞에서 그냥 좌판 깔아놓고 카드 발급해줬어요. 그리고 2만 원씩 주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에 강의를 다니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카드 하나 신청하면 2만 원 준다. 그 자리에서. 5개 신청하면 10만 원이 애들한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카드 모집비는 5만 원씩 받아요. 3만 원만 가지고.
근데 뭐 억대를 번다 그랬어요, 카드 모집원들이. 근데 그게 다 발급 받을 땐 다 꺾어버려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 애들이 10만 원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요? 다음 학기 등록금에 보태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었겠지.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나 그렇게 기특한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야, 내 오늘 한잔 쏠게. 당장 10만 원 씁니다. 씀씀이가 생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카드 있는데 이거 다 부러뜨리지 말고 하나만 쓸까? 그거 다 결국 신용불량까지. 씀씀이가 커지는 건 줄어들지 않아요. 감옥에 쳐넣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나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이전의 소비 규모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강제화되지 않는 한 힘들어요. 근데 계속 뭐야?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걸 알면서 소잡아먹게 만든 거예요, 전부 다. 490만 명이 소잡아먹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 근데 외적 경기 성장이 갑자기 다시 선순환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선 혜택 보는 효과는 기업에 나타나지 소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 이미 지출한 것을 갚아야 되니까 벌이가 생겨도 거기에 우선 메꿔지는 거죠. 사회는 기업은 공적 자금이라도 대주지만 개인은 공적 자금을 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회복하는 거랑 개인이 회복하는 건 천양지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경제학자가 어떤 답변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현상이었어요. 결과였어요. 근데 기업은요, 또는 경제성장 우선 정책의 논리는, 경쟁력의 논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비를 더 부추기고 소비가 미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그런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면 회사가 망해요. 왜? 제품의 사용 주기가 길수록 자금의 순환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낡은 거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첨단을 빨리 채용하는 사람은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데올로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첨단을 항상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이라는 강점을 내세우죠. 그래서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을 채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가 이거예요. 우리는 어느덧 휴대전화의 물리적 수명, 휴대전화를 쓸수 있는 수명을 어떻게 결정하냐? 약정기간으로 결정. 2년 됐다. 바꿀 때 됐는데.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말씀들을 해요. 어떻게 딱 알고 약정기간 동안 쓰고 그 뒤에 문제 생기게 만드는지 대단한 기술이라고. 근데 또 그게 또 자극도 해요. 괜히 바꾸고 싶은 마음이 그때 들면 생기니까 배터리 쓰는데 별 문제 없어도 좀 짧아진 것 같아. 접속이 잘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비단 첨단 시대만이 아니라 제가 중3 때 우리나라에 그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맨 처음 들어왔어요. 그걸 사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멀쩡한 운동화에 자꾸 핑계 대는 거야. 아, 이거 물 새는 것 같아. 비 오면 다 새요, 그때 운동화. 심지어 막팍 긁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고장을 나서 AS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이왕이면 바꾸시죠. 그러니까 이걸 제일 먼저 묻는 게 어디가 문제예요? 그 다음엔 얼마나 쓰셨어요? 자기들은 다 알면서. 모델 보면 딱 알잖아요. 모델 딱 보면 이거 얼마 전에 나왔고 대충 얼마 썼어.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럼 대충 2년 언저리 되니까 아유 다 됐네요. 바꾸시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이면 이라는 말이 겁나요. 이왕이면 하면 거기 뭐가 덧붙여지는 거거든요. 늘 결혼할 때도 이왕이면 평생 한 번인데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어떻게 알고? 그럼 의미를 자꾸 부여하면 이게 뭐가 문화가 돼요. 의미를 더하는 건 문화가 되는 겁니다. 문화는 자연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컬처의 반대말이 네이처예요. 밭을 갈다라는 뜻이거든요. 밭을 간다는 건 자연엔 밭이 없어요. 예를 들어 산에 놀러 갔는데 도라지가 막 떼로 몰려 있어요. 우린 그냥 말로 그러죠. 와, 도라지 밭이네. 미안하지만 밭이 아니고 그건 군락지예요. 자연적으로 생긴 거지. 인간적으로 하고 자기네가 흙 깔고 땅 갈고 이래서 우리끼리 줄서 있자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 서식 환경이 좋으니까 거기에 생긴 거고, 인간은 마치 몰려 있으니까 밭 같아서 은유적으로 와 완전 도라지 밭이네 이러지, 밭은 자연에 없어요. 밭은 인간이 도구나 손을 이용해서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씨를 뿌려, 인위적인 거예요. 그게 네이처입니다. 아니 이제 컬처입니다. 컬처는 그래서 인간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위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위적인 걸 덧붙이는 말이 이왕이면. 그래서 속담에 대신 있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다홍치마는 뭐예요? 좀더 세련된 거, 좀더 문화적인 거. 검정 무명저고리 말고 이왕이면 다홍치마. 먹을 거 일제 절대 빈곤 넘어가면 또 그다음에 뭐 나와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전엔 보기 좋은 떡이고 먹기 좋은 떡이고 개떡이고 찰떡이고 안에 입에 들어가면 좋았는데 이제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이쁜 떡 먹고 싶어. 격식을 차리죠. 70년대 소고기 어느 집 가 방문한다고 하면 신문지에 싸서 정점에서 주면 그대로 덜렁덜렁 들고 가도 국거리 한건딱 줘도 아이고 고마워하면서 받았는데, 지금은 뭐 국적도 할수 없는 등나무 바구니에 막 스티로폼에 마지막에 뭐야 보자기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게 다 어떻게 돼요? 다음 날 되면 동네 쓰레기로 쫙 나오죠, 명절 때. 그게 문화예요. 인위적인 게 자꾸 늘어나죠. 그건 자꾸 소비를 더 부추기는 거죠. 포장비 들어가요. 포장하는 인건비 들어가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산업의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별로 문제시 되지 않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소비를 부추기는 거다. 또 기술을 너무 첨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제기는 독일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가 60년대 이미 저 유명한 책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첨단 기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거는 적정 기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기술을 채용하는 사회적 제반 여건과 생활 환경에 맞는 기술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든게 전기 시설이 없거나 전력 공급이 안안 되는 지역에 식수자원을 공급한답시고 최성능, 최고의 고성능 모터 펌프를 갖다 준다. 소용없죠. 여기는 우리 옛날에 그 펌프 손으로 하는 그게 더 좋아요. 첨단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정한 게 좋은 거예요. 그 옛날 그 펌프는 물도 힘드니까 물도 많이 안 쓰고 물도 절약하게 되고요. 물론 힘 좋으면 많이 쓰겠지만, 그리고 전기도 안 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엔 더 좋아요. 이를테면 기억이 나실지, 몇년 전에 TV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 들어가는데 이런 원통형에 줄 매달아서, 이거 꼭 테니스장에 롤러 같죠? 이걸로 이렇게 물을 담아가서, 담아가는 플라스틱 통인데, 아프리카 애들은 물두통 들어 3시간씩 걸어갔다 와야 돼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물도 많이 못 뜨고. 그러니까 이런 롤러형 물통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물을 여기서 담으면, 물 담고, 그리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 바퀴 안에, 그러니까 바퀴 안에 물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하면서도 들지 않으니까 힘도 안 들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적정 기술입니다. 여긴 최첨단, 이게 한일 자동 펌프보다 훨씬 좋아요. 물 걱정을 안 하는 건 자동 펌프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안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 기술 개념은, 그리고 첨단 기술을 쓰는 건요, 그 첨단 제품을 만드는데도 더 많은 자연이 소모가 돼요. 더 많은 자연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 또 들죠. 그래서 이들 기술들은 그걸 보면 주민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수명이 닳을 때 수리도 쉽고 재활용도 잘될수 있는,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물 들어가느라고 하루를 다 보내면 그 나라는 가난을 면할 길이 없어요. 왜? 교육을 받아야 될 연령에 물길러 다니니까. 근데 저걸 줄여주면, 저렇게 하면은 매일 갈걸 3일에 한 번만 가게 하면 나머지 이틀 동안 그 남는 시간
농사 기술을 배우든 아니면 지식을 학교를 가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냥 단지 고현상에서 아, 좀 편해졌다. 이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 기술의 개념은 개인의 삶에도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종 IT 관련 상품이나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소비 과정에서 무엇보다 개인의 삶이 자신이 그 쓰는 환경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근데 물론 이건 개인이 하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그런 걸 옵션을 넓게 놔야 되는데 첨단만 하고 꼭 필요한 기능만 가지고 있는 실용적인 제품들은 별로 안 내놔요. 안 내놓을 뿐만 아니라 구색을 갖춰서 내놔도 홍보를 안 해요. 홍보를 안 할 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도 속여요. 다 떨어졌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유통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상업적인 이윤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찌됐건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은 뭐냐면 우리 IMF 때 그런 얘기 했죠.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러니까 여기 초점 뭐냐면 이왕 한번 쓰는 거 오래 쓰자. 수명을 오래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게 무엇보다도 개인의 지출을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저축이 미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축이 미덕인 때는 그때도 이유는 동기는 마찬가지 기업에게 투자할 돈을 몰아주기 위해서였어요. 경제성장기 동안에 우리나라의 국내 자본이 축적된 게 없으니까 아이들 돈까지라도 세뱃돈까지라도 모아서 돈 없는 기업에게 투자 자금을 빌려주느라고 저축이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80년대부터 우리나라 기업도 돈이 축적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 자금을 자기네가 이제 벌어서 쓸 수 있을 만큼 됐는데 문제는 그래서 생산도 더 잘할 수 있게 됐는데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미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이 미덕이라고 말하거나 소비가 미덕이라고 말하거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개 다 기업의 우선성을 둔 거였어요. 공급자, 물건을 공급하는 자를 어떻게든 살리는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70년대 저축은 미덕이라고 저축이 미덕이라고 했을 때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소비자도 윈윈이었어요. 왜? 통장에 잔고가 남잖아요. 나중에 이자까지 해서 돌려주니까 어찌됐건 그게 기업에 쓰이든 어찌됐든 간에 나한테 떼이는 돈 아니니까 나한테 저축액으로 남아요.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남아요. 그러나 소비가 미덕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소비자는 이득이 아니에요. 그날의 만족일 뿐이죠. 이를테면 홈쇼핑에 주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걸었을 땐 신나요. 10분밖에 안 남았대. 한정 수량이래. 이걸 내가 성공했으면 와 주문에 성공했어. 물건 받을 때 좋아요. 카드값 나갈 때 서럽죠. 결제할 때. 아 괜히 샀어. 그러니까 좋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야 돼요. 저축이 미덕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요. 아무리 뭐 궁핍하게 산다? 버틸만 했으니까 아낀 거잖아요. 버틸만 했으니까 아낀 거예요. 그러나 소비는 뒤로 갈수록 불행해지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논리는 근데 그러한 의식들을 철저히 하여튼 파괴시키죠. 그러니까 방법도 가지가지 협박 또 부추김 뭐 이런 거. 홈쇼핑 5분만 보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미워져요. 그렇죠? 아침에 분명히 썼던 청소기인데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 그렇죠? 보면 또 재밌어요. 왜냐 정보를 주니까 근데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정보화 사회 어떻게 볼까요? 이게 첨단 과학과 연관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또 하나 고려해볼 만한 게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정보화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혁명을 엘빈 토플론 제1 물결 농업혁명 그래서 1만 년 전. 그 다음에 제2 물결 산업혁명 16, 17, 18세기를 거치면서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 정보화 시대, 정보화 혁명이라고 그러지만 보통 어떤 그런 변화들은 몇백 년에 걸치지만 우리는 몇십 년 안에 지금 겪어요. 그러니까 새로 도래하는 기술들일수록 그 변화 속도가 더 빠른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마치 그 물결이라고 비유했지만 바닷가 가면 이 육지로 가까워오는 물결일수록 이게 물결의 폭이 좁잖아요. 멀리서 넓게 오던 것이 급격하게 막 쫓아오잖아요. 좁을수록 뭐 새물결이 오는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오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요. 지금 어찌됐건 우리는 그 이 정보화라고 하는 흐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변화의 복판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니까 실감 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전화기를 맨 처음에 놓을 때 저희 어머님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까만 전화기를 놓을까 하얀 전화기를 놓을까 이거였어요. 이 채권액이 다르잖아요. 백색 전화기는 한달 만에 나오고 채권액이면 꽤 비싸고 검정 전화기는 6개월 만에 나오고 뭐 전화 성능은 차이가 없었는데 근데 하여튼 드라마에서도 배치가 백색 전화 있는 집은 부잣집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식구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선도 없어. 그렇죠? 얼마나 그 속도가 빨라요. 4,50년 애들한테 그 얘기하면 4,50년이면 엄청나네. 10살 사내한테는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은 한 세대 사이의 변화가 엄청나잖아요. 그걸 다 겪으셨잖아요. 다 겪고 다 기억나잖아요. 공중전화 줄 서가지고 막 싸움나고. 심지어 80년대 후반까지도 공중전화 앞에서 오래 쓴다고 뒤에서 벽돌로 때려서 죽은 그런 뉴스가 제 기억에 93년까지 있었어요. 정보화 사회는 어떤 사회냐? 쉽게 말해서 정보 이용이나 정보 소비가 삶의 중심으로 자리하는 사회가 정보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좋든 싫든 딱 내가 스마트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버티고 있어도 주변에서 성화 때문에 바꿔야 돼. 성화 때문에 바꿔야 그래서 그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소신을 갖고 있어도 그걸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 정치인들 중에 2G폰 아직 쓰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도청 당할까 봐. 뭘 숨기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아서. 그래서 이런 정보 이용이 생산과 소비의 중심이 되고 또는 개인 및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 사회를 가능하게 했던 기술적인 기초가 바로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라고 말하는 건 저거의 약자죠. 그 다음에 요것의 원천 기술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예요. 디지털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 대비되죠. 아날로그는 비슷하다는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디지털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이렇게 갈라져 있죠. 가지. 그래서 제가 공학자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지만 디지털은 정보 처리 방식이 흔히 말하는데 이진법이에요. 예스 아니면 노. 여러분 컴퓨터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면 계속하시겠습니까? 취소하시겠습니까? 두 개밖에 안 나오죠? 이게 디지털 기술의 최초 적용 사례는 전자회로에서요. 전류가 흐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저거죠. 껐다 켬. 0 아니면 1이에요. 이게 디지털의 원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모든 정보를 판단하는데 이진법으로만 하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요거.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식사들 대부분은 이 강의 끝나고 하실 텐데. 이를테면 외식을 집에서 안 하고 외식을 한다. 저녁 뭐 먹을까? 아날로그적 방식은요. 아까 유사하다라고 했죠. 무엇과 유사하냐면 자연의 흐름과 유사한 거예요. 즉 뭐예요? 펼쳐진 그대로. 떠오르는 그대로. 김치찌개, 순댓국, 떡볶이, 짜장면. 두서가 없죠. 그중에서 딱 직관적으로 어떤 데는 아 오늘 김치찌개 땡겨. 그리고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망설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여럿이 있으면 더 문제예요. 누구는 짜장면, 조합이 안 돼. 그럼 이제 결정이 안 돼. 늦어지죠. 빠를 땐 직관적으로 굉장히 빠르다가도 늦어요. 이게 불규칙해요. 업무 정보 처리 속도가. 근데 디지털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한식, 비한식. 모든 걸그두 개로 나눈 거예요. 비한식으로 갔어요. 그럼 다시 중식, 비중식. 그러면서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Yes, no, yes, no, yes, no, yes, no.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굶자. 굶자는 아니겠죠. 결국 뭔가 나오죠. 굶자라고 하는 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마지막 예스에 해당하는 것이 이를테면 냉면 이렇게. 요게 디지털이에요. 근데 디지털 기기들은 모두 이런 방식이니까 신호가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단순하죠. 단순하면 번역이 잘 되는 거예요. 번역이 잘 된다.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뭐냐면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잘 돼. 기기끼리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끼리는 상호 USB 걸로 접속이 돼서 언어가 소통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그 선택지가 무한 0부터 무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TV하고 전화기가 같이 복합되는 기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날로그 기술로. 그러니까 60년대 007 같은 첩보 영화에서 TV 화면에 전화기 있는 거 뻥이에요. 아날로그 기술로는 그게 안 돼. 그냥 인터폰하고 따로따로인 거지. 그때는 그게 구현이 될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브라운관 TV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최대한 단순화시키되 이걸 빨리 처리하는 거, 이게 반도체의 성능이에요. 얼마나 이 정보 처리를 빨리 대량으로 복잡한 것을 빨리 해내느냐. 그거의 최고 총화가 뭐예요? 알파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세돌이 이길 거냐, 알파고가 이길 거냐, 계산은 복잡하지만 궁극에는 알파고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바둑은 19 가로 19, 세로 19, 그 안에 확률 가지고 하는 거예요. 19 곱하기 19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어찌됐건 그 경우의 수는 무한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엔 계산 가능해. 시간 문제였죠. 이세돌이 이길 수는 있었지만 언젠가는 인간은 지게 돼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나중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뭐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막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들이 그런 아이디어죠. 이 인간의 저 두뇌에서 나오는 아날로그를 그러나 디지털이 궁극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최대한 근사치하는 거죠. 근데 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냐? 처리할 수 있는 한에서는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처리할 수 있는 한에서. 그래서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다라고 전제라 뇌를 다 활용해서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같은 범위 안에서 이 기계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것 아니냐라는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보 사회는 그런 공포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사회 출현 이전에 미래에 대한 공포는 기계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어요. 우주에 대한 공포. 우주에서 온 새로운 괴물, 뭐 이런 거죠. 물론 그런 공상이 아직 있어요. 뭐 슈퍼맨이나 이런 영화에서 슈퍼히어로들, 슈퍼 악당들 나와 외계에서 와가지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SF 영화들이 기계와 인간의 대결을 소재로 삼고 있다. 이건 디지털 기술의 출현과 더불어서 나오는 상상력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가치는 뭐냐면 바로 정신적 가치예요. 정보화 사회 이전 사회를 흔히 철학이나 사회에서는 산업사회라고 말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정보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의 전통적인 부자는 산업자본가들이나 금융자본가들이었죠. 그러나 정보화사의 진짜 부자는 누구냐면 정보산업을 리드한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아니면 그 정보산업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가들.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잖아요. 그 주축이 뭐예요? 삼성전자죠. 또 하나가 삼성생명이에요. 금융하고 전자. 이거는 생산이 아니죠. 산업자본가의 성격보다는 삼성도 이제는 금융자본 내지는 정보화 자본이라고 봐야 돼요. 반도체는 물건, 반도체라는 걸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의 가치는 기능이죠. 물질이 아니라 반도체의 정보 처리 능력. 이러한 사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서 모두가 정보를 주고받는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교환하는 사람께 대등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에서 소통은요, 그 오프라인 상태, 지금 현실에서의 위계관계가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많이 배웠는지, 뭐 학력이 높은지 아니 이런 의미들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있느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사회 발전하면 갈수록 강화되면 학교 교육이 개인의 교양을 차지하는 비중에서 학교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줄수 있어요. 사실은 요새는 웬만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학력 격차를 느낄 만큼 대화의 단절을 느끼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왜? 많은 정보를 학교 이외의 곳에서 받아들이니까.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정보들이 낡은 것일 지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요새는 초등학교라지, 옛날에 국민학교. 국민학교 때 배운 지식들 중에 상당수는요,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거짓이 돼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사회, 자연. 자연은 과학이니까 안 변했을 것 같죠. 그러나 거기도 변한 게 있어요. 사회는 더해요. 뭐냐?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남한 지역에서 한반도에서 사과재배의 북방한계선이 문경인가 그랬어요. 사회 시험 보면 그걸 썼어야 돼요. 그걸 고르거나. 지금은 아니에요. 철원에서도 나와요. 제 군대 생활할 때 90년대 초반에 이미 파주에서도 사과가 크진 않지만 요만한 게 자랐어요. 그거 보고 지금 그때 맞췄으니까 다행이지만 틀린 놈들 더럽게 억울하겠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일조량도 다 달라져요. 평균 강수량도 다 달라지고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낡은 정보가 돼버렸죠. 인구 문제니 뭐 통계와 관련된 건 전부 다 이제 거짓이 돼버렸어요. 이제 과거의 사실일 뿐이죠. 현재는 무의미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보의 변화는 지식의 변화이기도 하고 유용한 정보의 뭐예요? 유통기한도 줄어들죠. 그리고 생산에서도 변화도 일어납니다. 산업사에서는 다량 소품종 생산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중요해요. 대량 생산. 그러나 정보화에서는 소량 다품종으로 바뀌어요. 왜? 사람들의 기호가 수시로 변해요. 옛날에 대량 생산할 땐 물류 비용 줄이고 원가 절감하고 이러는데 한 모델 가지고 100벌 찍어내는 거 200벌 찍어내는 게 훨씬 싸단 말이에요. 원가 절감에 대해서 이윤이 많이 남아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기호가 바뀌어 버리면 재고가 쌓이면 이제 뭐예요? 땡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적정 이윤을 못 받고 팔아야 돼요. 그러느니 사람들의 기호에 딱 맞게 만들어서 적정 이윤을 다 보장받고 파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중요한 변화는 이런 인터넷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서는 한 단일한 지배력을 행사할 단일한 관리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니까 누가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그냥 나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눈치 강퇴 안 당하려면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엔 뜻맞는 사람들끼리 막 특정 사이트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는 대등한 관계다. 그다음에 정보 사회로의 변화에서 정치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는 건 뭐냐면 나쁜 측면에서 보자면 권력의 집중과 재생산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뭐예요? 정보 기술을 국가가 장악해 버리면 또는 그걸 이용해서 이를테면 정보 조작을 할수 있다는. 그게 제대로 규명이 안 됐지만 우리 선거 때마다 뭐 아직도 얘기 나오잖아요. 국정원 선거 개입 여부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댓글 부대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그런 거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그럴 기술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댓글 무한 생성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문제가 우리가 CCTV에 대해서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CCTV 같은 경우도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수십 대의 CCTV가 관리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낭만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사생활의 침해가 사라집니다. 데이트하는 남녀가 이제 어디 뽀뽀하러 찾아 들어갈 골목이 없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나 봐요. 아니, 어차피 볼 거. 이 제가 그냥 그 사소한 예를 들었지만 사실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바코드를 이렇게 다 마트 가면 찍잖아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도입이 안 되는데 월마트에서 꽤 오래전에 90년대 이미 개발된 것 중에 하나가 고객 회원별로 해가지고 바코드를 찍어서 그것이 합산이 돼서 이 집은 뭐 마이클의 집은 한 달에 화장지를 몇개 쓰는지 분유를 몇개 쓰는지 빵은 몇개 사가는지 이런 것들이 통계가 딱 돼가지고 거기 마트의 모든 그어저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그걸 가지고 뭐냐면 한 달에 어떤 물건을 얼마나 드려야 될지 적정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럼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신선식품 유통을 최대한 짧게 할수 있어요. 굉장한 이득이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한 집안의 소비 패턴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소비 패턴이 어그러지면 뭔가 다른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요새 말하는 빅데이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매스컴에서 봤는데 어떤 집에 갑자기 여고생 있는 집에 기저귀가 배달이 온 거예요. 기저귀가 배달이 왔어요. 근데 집주인 이게 우린 갓난애가 없는데 뭐냐 그래서 딸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택배회사 가서 따지고 막 우리 애가 아직 고등학생인데 우리 딸이 임신할 리가 없지 않느냐 막 그런데 미리 알고 이게 필요할 거다라고 가늠해서 딱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임신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특정한 음식을 집중적으로 주문하대요. 알고 봤더니 엽산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 정도의 변화폭이면 누군가 임신부가 있다.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인권 침해 요소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산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성추행하려던 놈이 막 그 위층에 사는 여대생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출됐는데 남자는 도망간 적이 있어요. 오후 3시쯤에 양재역에서 붙잡혔어요. 어떻게 가능했냐? CCTV 따라간 거예요. 동서울 보니까 전철역으로 가더라. 대화역인가 어디서 타더라. 이렇게 3호선이니까 쭉 3호선마다 따라간 거예요. 내렸나 안 내렸나. 양재역에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요. 대단하고 아 진짜 좋다 이러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이거 그 내가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참여민주의 확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방, 억울한 사연이나 이런 거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나도 그래 이래가지고 연대를 형성하거나 직접적인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촛불집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결정적인 기여 중에 하나가 SNS잖아요. 어디서 보자, 만나자. 혼자 가긴 쭈뼛쭈뼛한데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리 조율을 해가지고 여럿이 가면 시위 참석 안 해봤는데 여럿이 가면 또 용기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긍정적이냐면요. 우리 80년대 민주화환경하고 요새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매스컴에서. 그때 어때 민주화하고 독재를 끝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시위 문화도 민주적이지는 않았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따지기 이전에 어찌됐든 폭력 시위였잖아요. 저도 돌 던져보면 이랬지만 사실은 주장은 민주화를 외치지만 삶은 민주적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 민주적인 질서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곧 중고생들은 보세요. 폭력적인 거 하나도 안 쓰고 어른들보다 오히려 절제 있게 자기네 주장을 하면서 풍자하면서 시위를 벌여요.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과거보다 민주적인 질서 속에 선생님들한테 더 존중받고 맞지 않고 부모님들한테도 좀 더 존중받으면서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타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리고 공적인 주장을 외칠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실망을 하지만 한편 국민을 보면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우리 사회가 과거로 퇴보한 건 아니구나. 퇴보한 건 정치권만 퇴보했지 국민은 퇴보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게 싸움을 저도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지금 저 아래 세대들은 분명히 그러고 있는 걸 보고 놀랍지 못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를 어른들이 얘기 안 했죠도 신문을 안 보니까 안 본다고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인터넷이지만 아이들은 맘먹으면 하루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보화사의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 단순 반복적인 일을 다 기계나 자동화가 대체한 면에서 인간을 힘든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기서 해방된 힘들고 어려운 3D 업종에서 벗어났어. 야 힘든 일 이제 기계가 해준대. 근데 너는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은 바로 실업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영국이라는 나라가요. 지금 여러분들 살면서 메이드 인 잉글랜드
라는 제품을 써본 적 있나요? 몇몇 가전 제품 말고는 없죠. 영국, 예? 옷은 있을 게. 예.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국제를 쓴다. 별로 상상이 안 가죠.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인데, 영국은 생산 분야가 굉장히 침체된 나라예요. 그런데도 지금 강국으로 있어요. 이게 금융이죠. 금융강국, 세계적인 금융강국이에요.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일본 같은 경우는 독일도 산업강국이면서 금융강국이지만, 영국은 그 2차 산업 의존도보다 금융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국, 그런데 문제는 금융산업만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취직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자영업비는 우리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극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첨단화됐지만 첨단화된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와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 중심의 산업화가 되면 거기 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브랜드들이에요. 다 엘리트들이어야 되고 스마트한 사람들. 그러나 모두가 스마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와의 모두가 경쟁력을 갖출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정부와 사회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명은 산업화 시대의 정년 연령보다 짧아요. 왜? 기술이 발전하니까 새로운 세대에서 쉽게 밀려나요. 그 산업 시대의 정년이 뭐 제도가 어찌 됐든 간에 5, 60까지는 할수 있었다면 정부와서에서는 40 전후로 해서 판결 나야 돼. 회사를 나가야 될지 다녀야 될지. 그 다니는 사람은 뭐냐면 그 중에 소수 더 뛰어나서 관리자로 올라가는 사람. 기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올라가는 사람. 그러나 관리자로 못 올라가는 사람은 기술에서는 이제 아래서 치이고 관리자는 못 되고. 그러니까 조기 퇴직률이 이직률이 사실은 IT 업종이 높습니다. IT 업종 다니면 괜히 첨단에 뭐 미국 실리콘밸리에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임금도 높지 않고 많은 직종에서 비정규직도 많죠. 그런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 또 문화 영역에서의 변화는 정부와 사회에서 제일 좋은 건 예술 향유 기반이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큰돈 들이지 않고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즉또 공간적 제약 없이 시간도 마음대로 얼마든지 대중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령 7, 80년대 영화를 한편 본다. 추석이나 설때 작정하고요. 아니면 모처럼 만에 데이트할 때, 결혼 기념일. 뭐 이런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워낙에 극장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생활 수준도 높아졌고 또 뭐예요? 극장 가는 돈 아깝다. 명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TV에서 다 해줘요. 과거에는 추석 연휴, 설 연휴 때 5, 6년 지난 영화들 해줬어요. 그게 최신이었어요. 지금은 바로 작년 거 해줘요. 그 사이에 뭐예요? 돈좀 들으면 VOD 다운로드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어요. 몇백 원이면 봐요. 전철 안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정부와 사회를 위해서 예술 향유 기반이 확대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화생활의 평등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일반인들도 오랜 시간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도 예술을 생산하는 것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뭐 아이폰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장난처럼 영화 만들기도 하고 샘플링 기법을 이용해서 작곡도 해보고.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작곡 프로그램에 자기가 변주하는 것만 조금 악기 한두 개만 다룰 줄 알면 작곡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샘플링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따오는 거죠, 샘플링. 쉽게 말하면.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작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와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건 아까 드렸고요. 그러니까 디지털화로 인해서 멀티미디어화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마트폰은 이미 멀티미디어잖아요. 전화기인 동시에 TV고 TV인 동시에 컴퓨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를 담당하는 미디어죠. 그래서 모두 디지털 신호라는 동일한 형태로 처리돼 음성 신호, 영상 신호 뭐 서로 다른 신호인데도 다 디지털로 되니까 한꺼번에 멀티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단일한 기기를 이용해서 이질적인 예술 생산물들을 모두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냄새하고 맛일 거예요. 그렇죠? 냄새하고 맛. 요것만 되면 이제 완전히 그 중독을 시킬 수 있죠.
이를테면 밤 11시에 맥주 광고라는데 치맥 딱 해서 치킨 냄새가 난다. 그럼 다 시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냄새를 그 안에 통닭을 넣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짜장면은 또 어떻게? 뭐 저는 공학자가 아니니까 상상만, 그 문학적 상상력을 해보면 실제로 그 냄새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뇌파를 조종하는 신호를 보내서 뇌파의 어떤 것이 무슨 냄새로 착각하게 만드는 조작을 하면 가능하죠. 그리고 뇌파에 미각 중추를 자극하는 거 있으면 마치 침이 고이면서 내가 뭘 먹은 것처럼 맛도 느낄 수 있게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맛을 실제로 주고 그 냄새를 주는 게 아니라 뇌를 조작해서 착각을 만들어냄으로써 경험하게 하고 있다. 왜? 아까 데카르트가 얘기했잖아요. 육체가 경험하는 건 착각일 수 있다. 착각이라도 나한테는 생생해요. 꿈도 생생하잖아요, 간혹. 그런 생생한 꿈 꾸면 꿈자리가 뒤숭숭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뭐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역과 비용 및 나이에 따른 정보 격차가 예술 향유의 기반 확대를 가로막기도 한다.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하지만 제일 많이 격차 벌어진 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보화에 뒤처질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그 가능성은 적고. 그 다음에 연령별 격차로 있어서 이걸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아, 저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정신적 그 변화가 물질적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이건 산업사회에 일어난 문제예요. 그 산업사회 막그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시골에 살던 사람이 도시에 왔을 때 겪는 문화 충격. 이런 것들이 정보화세에도 나타나는데 고 연령일수록 그게 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그만큼 어려우니까. 저도 그런 경험인데 제가 리모컨을 어떻게 TV 리모컨을 잘못 넣는데 시커매진 거예요. 근데 저는 리모컨 껐다 켰다랑 볼륨하고 채널밖에 모르거든요. 뭐 영상, 뭐 외부 입력 이런 건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데 이렇게 되지 막 그런데 제 딸내미가 6학년 때인데 한참 전에 6학년 때인데 지나가다 아빠 왜 그래? 해서 TV가 안 나온다. 그랬더니 줘봐. 그랬더니 뭘탁 만졌더니 나와요. 그래서 야뭐 만졌냐? 그랬더니 에휴 알려주면 기억할래? 그리고 가버려. 쌍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 애들은요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서너 살짜리도 스마트폰 안 알려줘도 몇번 하다 보면 알아요. 그 우리 애는 저보다 어찌됐건 돌배웠으니까 애니까 영어를 못할 때도 외국 사이트 들어가서 지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요. 그래서 저 음악 편집 프로그램 이런 거 다운 받아요. 그래서 야 너는 그거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빠는 이런 걸 해석하고 해? 이러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딱 보고 이렇게 배치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모두에게 공평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끔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보화 사회의 이행은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의 이해의 폭을 넓혀줍니다. 어차피 세계는 다문화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주 외국인 수가 100만입니다. 100만이 넘었어요. 그게 몇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까지 치면 사실 지금 대학가에도 외국인들 엄청 많아요. 교환학생이든지 뭐 유학 온 거든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넓히는 것은 문화적 충돌, 갈등을 완화시킬 요인이 되죠. 그다음에 그러한 것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뉴미디어예요. 컴퓨터나 인터넷 기반. 그러니까 한류 열풍의 중요한 조력자 중에 하나가 유튜브예요. 방송 노출로만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가수들을 접하기가 어려워. 왜냐? 방송은 국경이 있잖아요. 전파는. 유튜브는 전 세계로 가니까 그냥 접속하면 아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 카나다의 사회학자인데 마샬 맥루한은 정보 사회가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세계 문화 형성을 가능. 이 얘기를 한게 60년대, 60년대 후반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도 문제가 있죠. 자칫하면 선진국의 중심부 문화가 주변부 문화를 장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류가 뿌듯하지만 한류가 유행하는 지역의 대중문화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혐한류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역작용 중에 하나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넓은 틀에서 보면 전 세계 대중문화는 미국의 대중문화와 동일시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전 세계 음반 시장에서의 자국
가요, 자국 음악이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팝을 압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팝송보다 우리 가요를 더 좋아해요. 이게 경이적인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는 팝으로 점령당했다는 소리예요. 전 세계. 유럽도 다. 영화는 두 나라가 자국 영화 시장이 더 커요. 인도하고 한국. 여기도 한국이 끼지. 한국은 대단한 어떤 그러니까 대중문화에서 좋든 그걸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등 간에 굉장한 저력을 지금까지는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대, 20대 이 발랄한 문화적 생산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우리 민족의 우수성 이런 걸로 설명되지 않아요. 엄청난 트레이닝과 준비가 있었죠. IMF 끝나고 전 세계 그때 당시 뭐 잡지에서 나온 통계가 영화 공부하러 나간 인원만 7만 명이라고 했어요. 남미부터 소련까지, 국소 러시아까지 전 세계에. 물론 그들이 다 영화판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핑계를 영화로 간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만한 저력이 지금 한국 영화, 한국 문학에 를 이끌고 있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전 세계 문화 다양성이 해쳐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그저 소녀시대만 따라하고 슈퍼주니어만 따라하고 이것만 해도 이미 사례가 낡았어요. 지금 아이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문화 다양성 오히려 해칠 수 있다라는 거. 다니엘 베리란 미래학자는 정부 사회 특성을 얘기를 할때 탈산업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탈산업사회는 우리 산업사회에서 벗어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미 산업사회를 벗어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보화 사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넘어가고요. 이 우리가 이제 유념할 건요그 뒤에 예측입니다. 탈산업사회에 나타나는 현상. 산업노동자가 감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극소수의 사람만 제조업에 종사한다. 이미 우리 사회가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 쪽에 종사자가 늘고 있고 자영업 종사자가 늘고 있고요. 둘째, 제조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활동에 의해 정보 산업이 제조업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될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서비스 종사자가 늘어날 거라는 거. 그다음에 넷째,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서비스 생산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재편될 것이라는 점, 이런 점들. 그다음에 다섯째, 새로운 지식의 새로운 창출이 관건이 됨에 따라서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이제 정보화 사회로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단은 훨씬 넓어졌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중시되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너무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 학력을 성취하게 한 성실성에 대한 신뢰일 수 있어요, 일단. 유능함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성실성에 대한 신뢰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지그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성실하겠느냐. 성실함이 유능함보다 일단 먼저 고려되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 공부 못해도 유능한 친구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아주 안 좋은 면인데 극복돼야 될 건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학연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수십 년 동안 소수의 명문고 명문대 출신들이 상층부 전 사회 영역을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출신이 나와야 로비도 하기 쉽고, 인맥을 연결하기도 쉽고, 부탁하기도 쉬운 거예요. 시장도 넓고, 대할 사람도 많고. 그게 사실은 더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도덕적인 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성실성이냐에 따라 달라요. 최순실 얼마나 성실해요. 수십 년을 외길을 그렇게 한결같이. 전 게을러서 그렇게 사기를 칠해도 못 치겠어요. 이를테면 도둑이 성실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서민 아파트에 가스배관 타고 오르는 도둑, 5층에서 훔쳤다. 훔칠만 해요. 노력이 가상해요. 얼마나 평소에 몸을 만들었겠어요.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성실성 우린 반갑지 않죠. 그러니까 강력에 대한 우대라고 하는 것들도 앞으로는 개념이 좀 바뀌게 될 필요가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온전시키는 아주 나쁜
병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탈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규정되는 까닭, 그것은 산업사회보다 지식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산업사회에서는 전문적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의 활동 과정에서 더 많은 양질의 정보가 만들어진다.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정보, 고급 정보는 가장 무엇을 기대하게 하냐면 투자 대비 생산의 효율성을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직접적으로 과학의 어떤 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어디 지역의 원료가 더 싸고 좋다더라 이런 정보를 빨리 알수록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탈산업사회 이 다니엘 베린이 말한 그 산업사회적 구조를 빨리 벗어날수록 정보사회나 지식사회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 정보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지식이란 특정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가치의 결과물이 개인이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식체계라는 것은. 개인이 지닌 지식도 결국은 내가 스스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관과 또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을 소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메시지의 그 문자의 교환, 사실에 대한 의미 교환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만나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공감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이 줄어듭니다. 이를 들면 기계공학자와 시인의 대화가 소통이 잘안 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자는 같은 대리석을 놓고 봤을 때 과학자는 저게 강도가 어떻게 되며 어떤 계열의 암석이며 어떤 용도, 실외 장식용이 좋을까, 실내 내장용이 좋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조각가는 거기서 그 안에 어떤 형상이 들어있는지 봐요. 저 안에 비너스를 담을 것이냐, 저 안에 부처님을 담을 것이냐. 그렇죠. 전혀 같은 사물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정보의 교환과 지식의 의사소통, 근데 엄밀한 개념으로 치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보와 지식의 교통 방식도 다르고요. 정보의 교환은 아까 디지털로 표준화된 것처럼 규격화된 지식을 주고받는 과정. 그러려면 불확실성과 이런 것들이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보의 전달이 가지는 그 장점은 신속함과 용이함을 갖추지만 그걸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쓸데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사회의 정보소통은 과거의 지식 전달 체계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르냐면 속도는 빠르고 대량화되는데 문제는 음미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기사를 신문으로 보는 것하고 화면으로 보는 건좀 느낌이 달라요. 책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볼 때는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려요. 그러나 화면으로 볼 때는 빨리빨리빨리 넘기게 돼요. 그러니까 사색할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검색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지식을 이 안에서 체계화한다는 느낌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이라든지 지식, 교양의 수준의 차이는 정보화 사회에서 많이 완화되고 격차는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그래도 있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더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어렵냐. 검색의 시대에선 그걸 갖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의사소통은 그런 신속함과 용이함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정보사회의 의사소통 방식의 한계는 그런 데에 있다. 그리고 낯선 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과 자기 것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과정이 진정한 의사소통의 목적이다. 그냥 이를테면 여행의 과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를테면
제가 고등학교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뭐냐면 사진 찍고 가. 자, 여기서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몇 시까지 모여. 그리고 슉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적이 없이 아 거긴 뭐 있었어 뭐 있었어 뭐 있었어 이것만 기억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그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스펙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이해,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알아가는 거죠.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도 이를테면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게 어렵다라는 단점. 그래서 본래 참다운 인간의 의사소통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러한 패턴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한계를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기 때문에 뭘 하냐면 번개를 하는 거죠. 오프라인에서만 하다가 우리 한번 보자.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근원적으로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런 것이 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건 인간은 그런 온라인의 만남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 그 다음에 이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순식간에 정보 네트워크를 이렇게 파악하게 되면 인간 사이의 관계 매집의 방식에서 거기에 익숙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충돌 안 하는 게 익숙해져요. 충돌을 두려워하고 그럼 회피하게 되죠. 그럼 그 만남이 또 겉돌게 되죠.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나 연인 사이도 관계 멀어지면 딱 그래 됐어 그만하자. 이때부터 멀어지는 거죠. 왜냐? 충돌이 싫으니까 관계 만남 자체를 회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는데 정보화 사회는 그게 훨씬 쉬워요. 왜? 스위치만 끄면 돼요. 접속만 끊어버리면 되니까. 책임감도 없이, 미안함도 없이, 얼굴 붉힌 필요도 없이 그냥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거였다. 우리가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여러 사정이 있어서 헤어지는데 차마 얼굴 보면 말 못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뻔뻔해지는 거죠. 인간 사이 예의가, 인간에 대한 예의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유대감의 상실, 진정성 없는 피상적 관계,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면입니다. 그럼 요 뒤에는 뭐 전망하고요. 비슷한 양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질성에 대한 포용의 질이 저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질성에 대해서 배척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피상적인 관계로 그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기술의 시대로의 변화를 우리가 개개인이 거부할 수는 없고 그걸 또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고 그걸 사회화시켜서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동단결 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각자가 생활 영역에서만큼이나마 우려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의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삶을 살때 카드 고지서가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인간관계가 내가 원하지 않든 나는 한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어디서 날 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고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상적인 만남의 과정에서 내가 무책임한 어떤 대화나 소통을 하지 않았는가. 또 정보화라고 하는 흐름이 인간의 삶을 모두 다 이전보다 발전시켜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점들을 뭐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